S&P 500 지수 올해 잘 달려줬습니다. 지난 6주 동안에도 모두 주간 기준 상승세 기록하다가 밤사이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. S&P 500 지수도 한물 갔을까요? 안 갔을까요? 오늘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. 이렇게 제목을 다룬 이유는 골드만삭스의 발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. 일단 S&P 500 지수 추이 한번 보시죠. 지난 2016년부터 물론 굴곡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큰 수익률을 나타냈는데요. 그런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좀 약세론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몇 개 종목에 집중된 성장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연평균 수익률이 3%에 그칠 것 라면서 S&P 500 지수 과거에는 연평균 13% 지난 10년 동안 기록하기도 했지만 향후 10년 동안은 연 3% 수익률에 그쳐야 한다, 만족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렇다면 사실 S&P 500 지수는 투자의 불변 규칙과도 마찬가지였거든요.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도 잘 알려져 있었는데 한물이 간 걸까요? 큰 기대 수익률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인기가 시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 기회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? 그 질문에 지금부터 답을 해보겠습니다. S&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작아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좋든 싫든 미국 대형주를 바라봐야 한다. 사실 뻔한 답변인 것 같기는 한데 대형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. 생각할 필요 없이 눈 딱 감고 M7 등 미국 대형주를 매수해라라는 게 카슨블록, 테슬라를 공매도 했던 인물로 잘 알려진 머디 워터스 창립자의 말이 됐습니다. 공매도로 계속해서 활동해왔고 또 돈을 벌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S&P 500 지수를 매수할 걸 그랬다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긴 발언을 하기도 했죠. 그만큼 M7을 비롯한 미국 대형주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향후에도 앞으로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. 미국 대형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, 과거 데이터로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S&P 500 안에서도 정말 유독 큰 빅테크라던가 기타 대형주들이 있는데요. 과거 10년 동안 S&P 500 지수를 아웃퍼폼한 펀드 탑 8을 살펴보니까요. 다 그러한 빅테크, 성장주, 대형주였습니다. 미국 성장주 포트폴리오, 대형 성장주, 대형 성장 ESG, 미국 성장주, 미국 블루칩, 미국 대형 성장주, 성장주, 미국 40. 이렇게 모두 다 사실 S&P 500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미국 대형주 또 성장주만큼은 S&P 500 지수를 아웃퍼폼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좋든 싫든 미국 대형주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죠. 그런데 또 이런 주장이 강하게 있는 가운데서도 M7에서 좀 눈을 돌릴 때가 있다, 돌려야 할 때다라는 주장이 함께 나와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M7에서 눈을 돌린다면 중소형주로 눈을 돌리는 거겠죠. 이분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S&P 500 지수와 러셀 2000 지수입니다. S&P 500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500개 종목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노란색 선이 지금 러셀 2000 지수, 그리고 파란색 선이 S&P 500 지수인데요. 최근 들어서는 S&P 500 지수가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. 최근 들어서 러셀 2000이 조금은 주목을 받기는 했습니다. 중소형주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환경에서 더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좀 그럼 중소형주 기대해봐도 되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또 걸림돌이 하나 생겼습니다.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조금은 느리게,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주장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 미국 댈러스 연은총재 점진적인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닐카시카
18일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중립금리가 기존 예상보다 높을 것 같다.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생각만큼 많이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. 그리고 또 최근 국채금리 흐름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4.19%까지 오르는 등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는데요. 국채금리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강한 경제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로 보인다. 즉 시장도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또는 빠르게 진행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데 힘을 싣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러셀 2000 지금 막연하게 기대감에 쫓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. 그래서 러셀 2000보다는 S&P 500 지수 그래도 가지고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다면 이 지수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? 2024년 올해 최종 전망치 기관별로 가져와 봤습니다. 일단 BMO가 가장 높은 6,1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. 사실 6,100포인트 6,000대이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5,800대에 있기 때문에 약 4%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. 물론 남은 기간이 적기는 하지만 굉장히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. S&P 500 지수 연 평균 수익률 3% 나쁘지는 않은 겁니다만 조금은 부족하다 싶으시다면 S&P 500 지수 안에서도 대형주, 성장주를 또 선별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게 어떨까요? 오늘의 마지막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S&P 500 지수 조금은 이전보다는 부진해질 수 있다 한들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다 하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 미국 대형주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조금 든든한 뒷배가 있지 않을까요? 오늘의 사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